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주민일까요, 아닐까요? 법무부 출입국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이 25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체감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가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외국인의 비중이 늘면서 그들의 역할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선원은 외국인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대다수가 인도네시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 없이는 우리나라 어업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들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정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규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범위가 제각각이라 같은 외국인이 어디에서는 주민으로 분류되지만 다른 지역에선 제외되기도 한다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 곳곳에 다양한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